독일 출생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철학자인 에리 브롬은 1922년 하이델베르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넨 대학교와 베를린 정신분석연구소에서 정신분석을 연구했다. 1933년 나치 치하의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할 즈음 정신분석학자로서 높은 명성을 얻었으며 미국에서는 정통 프로이드 학파와 대립하기도 했다.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인간의 욕망에 의한 사회와 개인 간의 갈등에 주목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프로이드주의, 마르크스주의, 정신분석, 종교 등에 대한 비판적 저서와 인간 본성, 윤리학, 사랑에 대한 프롬의 방대한 저작은 사회과학자들과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우연한 기회에 경험되는, 다시 말하면 행운만 있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즐거운 감정이기보다는 하나의 기술이라는 견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랑을 잘하기 위해선 사랑의 본질을 파악해야 하고 이에 걸맞은 훈련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창조적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런 기술을 익히지 못한 사람의 사랑은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다. 사랑처럼 엄청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다가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마는 활동이나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머리말. 사랑의 기술에 대한 편리한 지침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실망할 것이다. 사랑은 스스로 도달한 성숙도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탐닉할 수 있는 감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 이 책의 의도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가장 능동적으로 자신의 개성 전체를 발달시켜 생산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한 또한 참된 겸손, 용기, 신념, 훈련이 없는 한 개인적인 사랑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한다. 위에서 말한 성질들이 희귀한 문화에서는 사랑하는 능력을 획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혹은 그 누구든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이 어려움을 알아보고 사랑에 도달하는 조건들을 알아보는 일조차 삼가해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나는 이 문제를 되도록이면 비전문적 용어로 다루려고 했다. 같은 이유로 나는 사랑에 대한 문헌도 최소한도로 한정했다. 다른 문제, 곧 이전의 내 저서들에 표현된 사상의 되풀이를 피하는 문제는 아주 만족스럽게 해결되지는 못했다. 특히 나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립적 인간, 건전한 사회에 친숙한 독자들은 이 책에서 앞에서 말한 책들에 표현되어 있는 사상을 상당히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기술은 결코 단순한 요약이 아니다. 이 책에는 이전에 밝힌 사상을 넘어선 많은 사상이 제시되어 있고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옛 사상이라 하더라도 사랑의 기술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시야를 얻게 한다. 사랑은 기술인가? 사랑이 기술이라면 사랑에는 지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혹은 사랑은 우연한 기회에 경험되는, 다시 말하면 행운만 있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즐거운 감정인가? 이 작은 책은 사랑은 기술이다 라는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물론 사랑은 즐거운 감정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이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을 갈망하고 행복한 사랑의 이야기, 불행한 사랑의 이야기를 펼쳐놓는 무수한 영화를 보며 사랑을 노래한 시시한 수백 가지 노래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특별한 태도는 몇 가지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전제는 단독으로 또는 결합되어서 이 태도를 뒷받침해 준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곧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사랑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들이 이 목적을 추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남자들이 특히 애용하는 방법은 성공해서 자신의 지위에 사회적 한계가 허용하는 한 권력을 장악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여성이 애용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몸을 가꾸고 치장을 하는 등 매력을 갖추는 것이다. 남녀가 공용하는 또 한 가지 매력 전술은 유쾌한 태도와 흥미있는 대화술을 익히고 유능하고 겸손하고 둥글둥글하게 처신하는 것이다. 사랑스러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은 성공하기 위해, 곧 벗을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과 같다. 사실상 우리 문화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경우 그 의미는 본질적으로는 인기와 성적 매력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사랑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태도의 배경이 되는 두 번째 전제는 사랑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가정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고 사랑할 또는 사랑받을 올바른 대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 태도에는 근대사회의 발전에 바탕을 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한 가지 이유는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20세기에 일어난 커다란 변화이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많은 전통적 국가의 경우처럼 대체로 사랑은 다음에는 결혼으로 이어지게 될 자발적이며 개인적인 경험은 아니었다. 반대로 결혼은 관습에 의해, 쌍방의 가족에 의해 또는 중매인에 의해 또는 중매인 같은 중개자의 도움 없이 계약되었다. 결혼은 사회적 고려를 기반으로 결정되었고 사랑은 일단 결혼이 성립한 다음에 전개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낭만적 사랑이라는 개념이 서양에서 거의 보편화된 것은 최근 몇 세기 동안의 일이었다. 미국에서는 관습적 성격을 가진 고려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낭만적 사랑, 곧 다음에는 결혼으로 이어지게 될 사랑의 개인적 경험을 추구하고 있다. 사랑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새로운 자유 개념은 능력의 중요성과 대립되는 것으로서 대상의 중요성을 몹시 과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대 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적 성격은 이러한 요소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모든 문화는 구매욕, 또한 상호간 유리한 거래라는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상점의 진열장을 들여다보며 느끼는 스릴과 살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현금 또는 할부로 사는 맛, 이것이 현대인의 행복이다. 그는 또는 그녀는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본다. 남자에게 매력 있는 여자, 그리고 여자에게는 매력 있는 남자는 탐나는 경품이다. 매력은 보통 인기 있고 개성 시장에서 잘 팔리는 품질 좋고 멋진 포장을 의미한다. 사람들을 특히 매력 있게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시대의 유행에 달려 있다. 1920년대에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튼튼하고 성적 매력이 있는 소녀가 매력적이었다. 오늘날의 유행은 오히려 가정적이고 얌전하기를 요구한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매력적인 포장이 되려면 남자는 공격적이고 야심적이어야 했으나 오늘날에는 사교적이고 관대해야 한다. 어쨌든 사랑하게 되었다는 느낌은 보통 자신의 교환 가능성 범위에 있는 인간 상품에 대해서만 나타난다. 내가 거래를 하러 나갔다고 하자 상대는 사회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보아
바람직해야 하며 동시에 상대자도 나의 명백한 또는 숨겨진 재산과 능력을 고려한 다음 나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교환 가치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서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최상의 대상을 찾아냈다고 느낄 때에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질 수 있다. 부동산을 사는 경우 앞으로는 개발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숨겨져 있는 가능성이 대체로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장지향적이고 물질적 성공이 현저한 가치를 지니는 문화권에서 인간의 애정관계가 상품 및 노동시장을 지배하는 교환 형식과 동일하다고 해서 놀랄 이유는 전혀 없다. 사랑에 대해서는 배울 필요가 없다는 가정에 이르게 하는 세 번째 오류는 사랑을 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하고 있는 지속적 상태, 혹은 좀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사랑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혼동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남남으로 지내오던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밀접하게 느끼며 일체라고 느낄 때 이러한 합일의 순간은 인생에서 가장 유쾌하고 격앙된 경험 가운데 하나다. 특히 폐쇄적이고 동떨어져 있어서 사랑을 모르고 지내던 사람의 경우라면 특히 놀랍고 기적적인 경험이다. 갑자기 친밀해지는 이 기적은 성적 매력과 성적 결합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 대체로 더욱 촉진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두 사람이 친숙해질수록 친밀감과 기적적인 면은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 적대감, 실망감, 권태가 생겨나며 최초의 흥분의 잔재마저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처음에 그들은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한다. 사실상 그들은 강렬한 열정, 곧 서로 미쳐버리는 것을 열정적인 사랑의 증거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입증할 뿐이다. 이러한 태도, 즉 사랑보다 쉬운 일은 없다는 태도는 반대의 경우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에도 아랑곳 없이 사랑에 대한 일반적 관념으로서 지속되고 있다. 사랑처럼 엄청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다가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마는 활동이나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이것이 다른 활동의 경우라면 사람들은 열심히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려 하고 개선법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 활동을 포기할 것이다. 사랑의 경우 포기는 불가능하므로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적절한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 것 같다. 곧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최초의 조치는 삶이 기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기술, 예컨대 음악이나 그림이나 건축, 또한 의학이나 공학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거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기술을 배울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무엇인가? 편의상 기술 습득 과정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론의 습득, 둘째는 실천의 습득이다. 만일 내가 의학 기술을 배우고자 한다면 나는 먼저 인간의 신체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 내가 이러한 이론적 지식을 모두 배웠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은 의학 기술에 숙달되지는 못했다. 상당한 실무를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의학 기술에 숙달되고 마침내 이론적 지식의 결과와 실천의 기술이 합치될 것이다. 곧 나의 직관이 모든 기술 숙달의 본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론과 실천의 습득 외에도 어떤 기술을 숙달하는 데 필요한 세 번째 요인이 있다. 곧 기술 숙달이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음악에도, 의학에도, 건축에도,
그리고 사랑에도 해당된다. 우리 문화권의 사람들은 사랑의 경우 명백히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왜 사랑의 기술은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도 아마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을 뿌리 깊이 갈망하면서도 사랑 이외의 거의 모든 일, 곧 성공, 위신, 돈, 권력이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우리의 거의 모든 정력이 이러한 목적에 사용되고 거의 모든 사람이 사랑의 기술은 배우려 들지 않는다. 돈을 벌거나 특권을 얻는 데 필요한 것만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면 오직 영혼에 유익할 뿐 현대적 의미에서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사랑은 우리가 대부분의 정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사치에 지나지 않을까? 어쨌든 앞으로는 사랑의 기술을 앞에 구분에 따라 다루기로 한다. 우선 나는 사랑의 이론을 검토하겠으며 이러한 검토는 이 책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사랑의 실천을 검토할 것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 실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긴 하지만 사랑의 이론, 사랑,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한 해답. 사랑에 대한 어떠한 이론이든 인간론으로부터 곧 인간 실존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랑 또는 사랑과 비슷한 것을 동물에게서도 발견하지만 동물의 애착은 동물의 본능적 기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엔 다만 이러한 본능적 기구의 잔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인간이 동물계로부터 곧 본능적 적응의 세계로부터 벗어났고 비록 인간이 자연을 결코 버리지는 못하지만 자연을 초월해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그러나 한번 자연과 결별하면 인간은 자연으로 되돌아가지는 못한다. 일단 낙원, 자연과의 본래의 합일 상태에서 쫓겨나면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해도 불타는 칼을 가진 케루빔 천사, 아홉 천사 중 둘째로서 지식을 맡은 천사가 길을 가로막는다. 인간은 철저하게 상실하기 이전 인간적 조화 대신에 이성을 발달시키고 새로운 조화, 곧 인간적 조화를 찾아내면서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개인으로서든 인류로서든 결정되어 있는 본능처럼 결정되어 있는 상황으로부터 비결정적이고 불확실하며 개방적인 상황으로 쫓겨난다. 확실한 것은 과거뿐이고 미래에 확실한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인간에게는 이성이 부여되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아는 생명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동포를,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미래의 가능성을 알고 있다. 분리되어 있는 실제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자신의 생명이 덧없이 짧으며 원하지 않았는데도 태어났고 원하지 않아도 죽게 되며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들보다 먼저 또는 그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게 되리라는 사실의 인식, 자신의 고독과 분리에 대한 인식, 자연 및 사회의 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인식, 이러한 모든 인식은 분리되어 흩어져 있는 인간의 실존을 견딜 수 없는 감옥으로 만든다. 인간은 이 감옥으로부터 풀려나서 밖으로 나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들과 또한 외부 세계와 결합하지 않는 한 미쳐버릴 것이다. 분리 경험은 불안을 일으킨다. 분리는 정녕 모든 불안의 원천이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인간적 힘을 사용할 능력을 상실한 채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무력하다는 것, 세계, 사물과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나의 반응 능력 이상으로 세계가 나를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리는 격렬한 불안의 원천이다.
게다가 분리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일으킨다. 분리 상태에서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 경험은 성서의 아담과 이브 이야기로 표현되어 있다. 아담과 이브는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그들이 복종하지 않게 된 다음에 불복종의 자유가 없으면 선악도 없다. 자연과의 본래의 동물적 조화로부터 벗어나 인간이 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인간 존재로서 탄생한 다음에 발가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오래된 단순한 신화에도 19세기적인 관점인 고상한 척하는 윤리가 있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는 성기가 보임으로써 느끼게 된 곤혹에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며, 이 이야기를 빅토리아 시대의 정신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을 간파하게 될 것이다. 곧 남자와 여자가 자기 자신과 서로를 알게 된 다음 그들은 분리되어 있고 그들이 서로 다른 성에 속하는 것처럼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남남으로 남아있다. 이것은 아담이 이브를 감싸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려고 한 사실에서도 매우 명백하게 드러난다. 인간이 분리된 채 사랑에 의해 다시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 이것이 수치심의 원천이다. 동시에 이것은 죄책감과 불안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구는 이러한 분리 상태를 극복해서 고독이라는 감옥을 떠나려는 욕구이다. 이 목적의 실현에 절대적으로 실패할 때 광기가 생긴다. 우리는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하게 물러남으로써 분리감이 사라질 때 완전한 고립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인간이 분리되어 있던 외부 세계도 사라져버린다. 인간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의 동일한 문제, 곧 어떻게 분리 상태를 극복하는가, 어떻게 결합하는가, 어떻게 자신의 개체적 생명을 초월해서 합의를 찾아내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동굴 속에 사는 원시인에게도, 양떼를 돌보는 유목민에게도, 이집트의 농부에게도, 페니키아의 상인에게도, 로마의 병사에게도, 중세의 수도사에게도, 일본의 사무라이에게도, 현대의 사무원이나 직공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 문제는 동일하다. 이 문제는 동일한 근원, 곧 인간의 상황, 인간의 실존 조건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답은 여러 가지이다. 이 문제는 동물 숭배, 인간의 희생, 또는 군사적 정복, 사치의 탐닉함, 금욕적인 단념, 강제 노동, 예술적 창조, 신의 사랑, 인간의 사랑 등의 대답을 불러올 수 있다. 이 대답의 기록이 인간의 역사다. 많은 대답이 있지만 무수하지는 않다. 반대로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부에 있는 보잘것없는 차이를 무시한다면 제시된 대답의 수는 매우 한정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대답은 여러 가지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인간에 의해서만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 종교와 철학의 역사는 이러한 대답의 역사이고, 이러한 대답이 한정되는 동시에 다양화되는 역사이다. 이러한 대답은 어느 정도는 개인이 도달한 개성화의 정도에 달려있다. 유아의 경우 나라고 하는 것은 발달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보잘것없다. 유아는 여전히 어머니와 일체감을 느끼고 어머니가 있는 한 분리감을 느끼지 않는다. 유아의 고독감은 어머니의 육체적 현존, 곧 어머니의 가슴과 어머니의 피부를 통해 달랠 수 있다. 분리와 개성의 감각이 발달하면 이때는 어머니의 육체적 현존만으로는 이미 충분하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분리 상태를 극복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마찬가지로 인류 역시 유아기에는 자연과 일체감을 느꼈다.
토양, 동물, 식물은 아직도 인간의 세계이다. 인간은 동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이것은 동물 가면을 쓴다든가 토템으로 삼은 동물 또는 동물신을 숭배하든가 하는 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초적 결합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인류는 자연의 세계에서 더욱더 분리되고 분리 상태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려는 욕구도 더욱더 강렬해진다. 온갖 종류의 진탕 마시고 떠드는 상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러한 상태는 때로는 마약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자동적으로 유발된 황홀경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원시 민족의 여러 가지 의식은 이러한 유형의 해결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잠시 동안의 광희 상태에서는 외부 세계가 사라지고 동시에 외부 세계와의 분리감도 사라진다. 이러한 의식은 공동으로 거행되므로 집단과의 융합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이 이러한 해결을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러한 도치적 해결에는 성적 경험이 밀접히 관련되거나 혼합된다. 성적 오르가즘은 황홀경에 의해 발생하는 상태 또는 마약의 효과와 비슷한 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 공동체의 성적 난행 의식은 여러 원시 의식의 일부였다. 도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얼마 동안은 분리감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 천천히 불안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었다가 의식을 되풀이해 거행함으로써 다시금 감소된다. 이러한 도치 상태가 부족 내 공통된 관습으로 행해지는 한 불안감이나 죄책감은 생기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심지어 미덕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방법이고 무당이나 사제에 의해 인정되고 요구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껴야 할 까닭이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동일한 해결책을 이러한 공동관습을 과거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문화권에서 사는 개인이 선택할 때 문제는 완전히 달라진다. 비도치적 문화권에 살고 있는 개인이 선택하는 형태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다.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해결에 참여하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워한다. 알코올이나 마약의 피난함으로써 분리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도치 상태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그들은 더욱 심한 분리감을 느끼며 더욱 자주, 더욱 강렬하게 알코올이나 마약에 의존하게 된다. 성적 도치를 해결책으로 삼는 경우는 이와는 약간 다르다. 성적 도치는 어느 정도 분리감을 극복하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형태이며 고립 문제에 대한 부분적 해답이 된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분리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개인의 경우 성적 오르가즘 추구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기능을 떠맡게 된다. 이것은 분리에 의해 생긴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절망적 노력이며 결과적으로는 분리감을 더욱 증대한다. 사랑이 없는 성행위는 한순간을 제외하고는 두 인간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지 못하기 때문이다.